그게 뭐 분비가 안 돼서 아니에요. 단에 가서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이 말씀을 정부에서 치유되게 하고 축복되게 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고 치유 회복되게 하고 그래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환자가 왔는데 지금 막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펄펄 뛰고 있는데 여기 피부에 연고만 자꾸 발라서 온 몸에 다 연고를 착착 막 도배하듯이 발랐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두통이 있으면 머리 아픈 약은 먹어야 되고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있으면 혈액순환 되는 약을 처방해야 되고 눈이 아픈데 치과만 자꾸 손을 대고 그게 우리가 정말 목회자들에게 사실은 그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왔으면 아 이분이 무슨 병이 들었다 무엇에 필요하다 무슨 말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이것이 숙달이 되면 정말 너무너무 놀랍게 하는 역사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방송자들은 하나의 스피커입니다. 스피커인데 저는 마이크와 스피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강사들을 암흑의 김암흑의 목사님 강사 박암흑의 강사 목사님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절대 티처라든지 뭐 이렇게 딴 말 안 합니다. 안 하고 뭐라고 하느냐. 프로페서라는 말도 아니에요. 교수란 말도 아니에요. 언제나 설교하는 사람은 스피커라고 말합니다. 스피커. 스피커 레벨은 김, 스피커 레벨은 피, 스피커 레벨은 바. 이렇게 해서 스피커라고 해요. 그 주강사는 메인 스피커라고 말해요. 그럼 스피커가 뭡니까? 내가 지금 마이크 들고 말하는데 소리는 어디서 나와요? 기도해봐야겠습니까?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스피커에서 나오죠. 지금 마이크에서 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스피커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설교자는 바로 이 스피커예요. 그럼 스피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마이크가 말은 그대로 가감 없이 액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스피커예요. 스피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스피커에는 성과가 말하기를 이렇게 그럼 이놈 무슨 소리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자기 소리만 내면 이 스피커도 부서가지고 저 전치장에 오세버리는 거야. 오늘 우리 스피커들이 왜 자기 소리가 그렇게 많아요? 예수 소리는 없고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두 가지 보면요. 네? 첫째,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충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생명 면역관을 주기 때문에 있고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충성하는 사람, 우리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 면역관을 내게 주더라. 이 말씀도 정확합니다. 그러나 영문에는 더 확실해요. Faithful unto die.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Will이라는 말이 있어요. Will. Will은 반드시 틀림없이 절대적으로 꼭 그 말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충성하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틀림없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I will give you the crown 무슨 of life. 그래서 영화 일을 태만히 하는 것과 충성하는 것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주일할 때 우리 방송도 열심히 하면요 세계국에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충성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건 환경 조건 때문에 성공시표가 좌우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충성 자체가 재산이고 충성 자체가 자본이고 충성 자체가 하나님 축복이요 충성 자체가 성공의 비결입니다. 예? 게으른 사람은요 팀 멤버가 있어도 게으른 사람 때문에 될 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또 여호와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싫어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 싫어하느냐? 써먹기 답답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기다렸으니까. 그러나 마귀도 숨으려고 하니 게으른 놈은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자 담대히 힘써 있죠. 담대하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면서 얼음이 있다고 좌절하고 핍박이 있다고 포기하고 하다가 너무 힘든다고 중단하고 우리 한국에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운 시도 있잖아요. 가다가 죽는지 곧 하면 안니감만 못하니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한술 깨끔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 주의 종들은 할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달리는 사람. 끝까지 달리는 사람. 응? 어떤 분은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죽는 소리 다 합니다. 어떤 분은 걱정이 돼서 오히려 걱정을 해주면 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좀 잘 돼서 아, 집사님 할렐루야 요즘에 어디 사업 잘 되시죠? 아휴 잘 됐는데 그건 안 보고 세금이 많아가지고 세금이 이상해요. 아니 여러분 축복 주시는데 축복 주시는 건 그 많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11조 많아가지고 요즘에 11조 네? 그 고민하는 바보 같은 인간이지요. 11조가 많아졌으니까 받을 게 많잖아요. 세금이 많으니까 주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사람은 언제 물어봐도 세금 때문에 그래서 묻지도 않아 그런 사람. 말이 왜 또 세금 얘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안타까워서 아, 집사님 요즘에 힘든 일이 없으신지요? 예,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잘 된 좀 있습니다. 뭐 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거니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얼굴이 번지르지 기쁨이 충만충만. 그런데 말대로 돼요, 말대로. 나중에 잘 돼요. 한마 죽겠다고 한 사람 그냥 죽어버려. 여러분 저 속상하면 여러분 어떤 분이 107세를 살아 산 사람이 107세에도 자기가 또 뭘 만들어서 해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하, 요즘에 55세 되면 가장 경제 올라가요. 막 이제 정말 부관이 돼서 무능수 뭐든 탁 착착 형통하게 해놔요. 그런데 아 밑에서 그냥 빨리 안 나가나 저자인 사람 대기하는데 듣는데도 막 구성구성. 그래서 요즘에 뭐 60세까지 자리에 앉기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07세까지 여기서 앉냐 저기 앉고 저기 앉냐 여기 앉고 했으니까 그게 기자가 질문 대상이 됐나 봐요. 그래 밑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별별 아우성칠 텐데 어떻게 그걸 참고 여기까지 일해 나오고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분 한 말이 너무너무 여러분과 내가 본받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어? 그것들 내버려 뒀더니 지들이 죽어 죽지다 저들은 뭐 90세, 80세 일찍 죽어 죽더라는 거예요. 가 내버려 두지 뭐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쟤들이 뭐 나쁜 말로 뒤집니다. 그런 배짱으로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오, 그 말 들으니까 와, 나보다 여러분보다 한술 더 든 사람 같아요. 응? 그래야 얼굴에 기미도 안 끼고 속주름도 안 지키고 건강하지. 그 우리 목회하시면서 다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왜 고민이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전달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은 저한테 사람들이 별거 다 물어봐요. 시청자들이 머리가 생머리입니까? 가발입니까? 옷발이 틀립니까? 보냅니까? 왜 나무 머리를 가지고 응? 가발이라고 보냅니까? 가지고 틀리라고 안 하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근데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건강이 비결이 뭐예요? 사실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자가 같이 동역자 같아요. 내가 저 뭐 있잖아니까 그분이 항상 고백하니까 문경 제일교회에서 집필하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은혜를 받는지 이 학생이 시시한 안수집사보다 난 것 같아.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랬더니 팍 동격이 돼가지고 기도받으러 혼자 막 기도 듣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종이 되면 크게 쓰임 받는 것을 믿고 큰 풀의 종이 되고 세계적인 종이 되라고 안수기도 한 기억이 나요.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이니까 뭐 또 딴 데 집회하고 하는 거 모르지요. 나중에 저 그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교회 북일 초청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그분이 김문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칠판 넣고 막 힘들고 막 그때는 칠판을 내가 많이 사용했어요. 옛날에 앉을 때 막 유일하게 칠판 가지고 그리고 막 근데 그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나도 목사님이고 그때부터 막 매일 시간마다 매달리고 자기가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나 어디 강사로 가면 나는 제자 갖고 그 선생 같은 한 세대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영훈 목사님하고 김문호 목사님하고 부산 저 순창에서 일본 후쿠오카 배에서 오면서 가면서 순생 집회를 이제 세 집주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나가사키 순교지 사역하면서 그런데 하니까 뭐 똑같은 한 시대 사람 같이 근데 건강한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그렇거니 하고 살아가면 돼요. 이 사람은 이렇거니 하고 살고 권생하고 그렇거니 하고 살고 또 저렇거니 하고 살고 또 이 사람 이런 사람이 그렇거니 하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고 어떻게 그게 내하고 똑같이 되라고 막 하나님 우리 창조해 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재창조를 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해주면 돼요. 성격 급한 사람은 동격불 같다고 인정해주고 늘이 빠진 사람은 또 두꺼비 같다고 생각해주고 예? 또 성격 팔딱팔딱 뛰는 사람은 그냥 별미같이 팔딱팔딱 뛴다, 멧돌같이 뛴다 하고 그게 맞는 직임을 맡기면 돼요. 얘는 눈바람 치고 빗바람 치고 막 그런 날 성격 막 급한 사람 일 맡기면요 10분 안 돼서 없어집니다. 유출 그리고 성격 내리 빠진 사람은 마이크 치우고 책장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대회 갖다 놓고 이래서 그냥 방생 여기 놓고 그쪽이 놓고 이렇게 시키면 여기 있을까 놓고 안 해요. 그런 일을 성격 급한 사람에게 맡기면 막 10가지 10가지 다 해놔서 한 2, 3일 그러니까 또 한나절 다 해놓고 제가 했습니다. 또 뭐 없습니까? 그리고 내리 빠진 사람은 눈보라 치는 날 안내시켜 보세요. 설교 시간도 그냥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내성이 있습니까? 들으라고 해야 들어라 그런 사람 그냥 두면은 중도까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맞추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래서 급한 사람도 필요하구나 느린 사람도 필요하구나 그 다 여러분 키 작은 분이 있다고 키 큰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저 모태종이가 한 말 있잖아요. 키가 작잖아요 그 사람. 그래서 항상 키 작다고 누가 농담을 하면은 이 저 진지 계벽에서 저기가 지진 나서 무너지면 키 큰 사람 먼저 죽고 나는 그 안에서 삽니다. 무리에 누가 먼저 보자 이렇게 그것을 항상 자랑했다고 그래서 자기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 긍지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또 오늘 저녁까지 마칩니다. 오늘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참 보니까 이 시대는 진짜 미스미디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자 아까 말한 그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사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5절 시작. 너는 가서 자 우리 저 40장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편으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금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무기는 안끝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에 강한 자로 임하시고 팔로 붙잡으시고 상급이 있게 하시고 이 세 가지 위에 보면 10절에 내용이 있습니다. 꼭 그와 같이 하나님 역사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국에 앞으로 세계적으로 또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사랑하시고 영육이 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가정에도 교회도 충만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